카페 보면은 목재들이 많은데요. 크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파트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해킹 기법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보면 1점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버퍼 오버플로우, 포맷스트링 포,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이제 UAF, 힙 오버플로우 이런 기본적인 공부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이제 2장에서 보면 책으로 보면 이제 2장이죠. 이제 윈도우 커널을 공부하게 될 텐데 이 윈도우 커널은 여기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윈도우 구조를 이제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이제 윈도우 익스플로러를 한다고 치면 그 당연히 공부를 해야 하는데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해야 하나 이렇게 제가 페이지 소개에 적어놨어요. 간단하게 해드리면 이게 그래서 모든걸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면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인 이제 조금 커널 얘기를 조금 해드릴 텐데 이 프로세서하고 이 스레드가 일단 각각 프로세서하고 스레드가 그 커널에 저장되는 구조체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에 이게 구조를 분석하고 그 구조가 여러 가지 멤버들이 있는데 그중에 익스플로러와 관련 있는 멤버 중심으로 이 구조체들을 공부를 해갈 겁니다. 물론 이걸 분석하는 데 있어서 WinDBG 사용법 이런 거는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API 호킹같이 유저 레벨에서 호킹이 아니라 이제 시스템 테이블이나 이제 커널 레벨에서의 API 호킹을 좀 다룰까 생각을 해요. 공부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그멘테이션, 뭐 가상 메모리를 어떻게 활동하나 이런 세 가지를 제가 일단 커널 주제를 잡고 있고요. 물론 당연히 추가가 될수 있고 거의 이제 이세 가지를 공부하면 추가가 될 텐데 이렇게 커널 공부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익스플로잇인데 세 번째, 네 번째는 여기도 역시 제가 조금 제 발표를 아마 참여를 못하신 분들은 제가 발표한 거를 못 보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익스플로잇 DB 같은 것도 이미 수학적인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스스로 코드를 짜면서 익스플로잇 코드를 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할 거고요. 당연히 이제 취약점을 발견하려면 이제 수자립이라고 하죠. 수자립으로는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취약점이 존재하는 str, cpr 같은 함수의 경우에는 그걸 기록으로 일일이 찾아보기에는 조금 좀 잔인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퍼즐을 이용해서 취약점이 존재하는 함수를 빨리 찾는 그런 걸 조금 공부를 할 거고요. 이제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버그헌팅까지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퍼즐 같은 걸 돌려가지고 이제 제가 스스로 발견을 해서 그 키사 쪽에 이제 제보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장은 이렇게 끝나고 4장은 이제 드라이브 익스플로잇인데 이거 진짜 커널 익스플로잇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드라이버를 공격하려면 당연히 드라이버 개발 능력도 당연히 필요하고 이제 드라이버 퍼징도 이제 따로 있습니다. 드라이버 퍼징 방법으로 공부하고 이제 드라이버를 쓰는 건 보통 백신이나 게임 가드 이런 것들이 많이 드라이버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백신에서도 드라이버 취약점이 많이 발견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물론 구별진 백신이긴 하겠지만 그 백신 위주로 저는 IOC 코드로 한번 잡아보고 직접 제가 드라이버를 공격 익스플로 코드까지
공격할까 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계획이 있고요. 계획은 대충 이렇게 있고요. 이제는 저희가 어떤 걸 하는지 맛보기 차원에서 한번 간단히 맛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발표한 이건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3장에 해당되는 건데 익스플로이 아직도는 다 시리즈는 블레이즈 DVD 프로그램을 익스플로이 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익스플로이 과정을 이렇게 찾고 그리고 직접 코드까지 이렇게 파이썬 코드까지 이렇게 구현하고 실제로 이제 메시지 박스가 될 수도 있고 계산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결과물까지 완벽하게 출력하는 걸, 그러니까 발표가 제가 하는 발표가 어떻게 보면 계속 패턴이 단순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절대 우려먹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마다 당연히 그 오프셋도 버퍼를 불러 EVP가 바뀐 오프셋도 당연히 바뀔 테고 그때마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패턴들을 찾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그리고 취약점이 존재하는 함수가 있다면 그 함수를 찾는 과정까지 이렇게 발표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좀 우려먹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조금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서를 정리를 했는데 취약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발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과정을 쫙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패턴 생성, 그리고 오프셋 확인, 크래시 확인, 그리고 오프셋 확인. 패턴 생성, 그리고 크래시 확인, 그리고 아마 오프셋을 찾는 거, 그렇게 세 가지 과정을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쉘코드를 올려놓고 이거를 공격하는 방법이 다양하겠죠. 여기서는 점프 ESP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겠습니다. 물론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서로 다른 공격 기법을, 예를 들면 ROP를 사용하거나 SEH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여러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를 할 건데 일단 크래시가 발생하는, 제가 이스프로 코드를 좀 분석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발표를 보는 것보다는, 워드를 보는 것보다는 코드를 직접 보여드리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조금 제가 발표가 좀 특이할 수 없는데, 만약에 워드나 PPT보다 이렇게 코드를 설명하는 것이 편하면 제가 PPT를 대대로는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POC로 직접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이게 20바이트, 이렇게 페이로드만큼, 아니지, 20바이트 플러스 이 길이만큼, 그러니까 총 250바이트가 입력이 되면 이렇게 아까지 와요. 그래서 저는 260바이트를 일단 페이로드로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90바이트를 넣은 이유가 이제 쓰레기 문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쉘코드 뒤에 공간을 채우는 건데 이 RET 부분이 기본적으로 점프 ESP예요. 점프 ESP인데 이렇게 커널에서 이제 커널 32D에서, 유저 32D에서 뽑아온 점프 ESP 주소예요. 그러니까 RET 여기를 주소를 저장하게 되면 쉘코드가 이렇게
버퍼를 타고 가겠죠. 아, 예. 네. RTD에 버퍼를 저장해서 바로 여기로 리턴 다음에 점프 ESP를 통해서 여기를 점프하게 되겠죠. 이런 방식인데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레이를 눌러서 그냥 파일을 이미 생성된 파일을 ESP를 PNF입니다. 잠깐 이게 기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근데 기간이 지나서 파일을 재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 한번 나중에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제한 없이 클릭하는 것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픈 플레이리스트를 눌러서 익스플로이트 DB를 누르면 익스플로이트를 누르면 원래는 이렇게 계산기 이게 뜨는데 이게 트레이를 지나서 직접 보여드리지 못하고 결과만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발표는 제가 진짜 압축을 해서 여러분께 압축을 해서 대충 설명했는데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명하는 이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할 테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뭐요? 이제 커널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드리자면 이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제가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 했는다고 말씀드렸고, 드라이버 로드를 보시면, 이게 취약한 드라이버입니다. 어떤 취약점이 있냐? 이 드라이버에 IHT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IRP, 그러니까 패킷을 보내면, 이 드라이버의 커널 영역을 마음대로 쓸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포인터를 전달하면, 어떤 포인트에, 그러니까 이 드라이버에 어떤 주소값에, 그러니까 사용자가 보낸 주소값에 특정한 값을 넣으면 이게 사용자가 입력한 포인트를 검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주소로 셀코드를 덧붙일 수 있고요. 저는 이거 있는 로드를 했기 때문에 여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CMD, 그러니까 시스템 사용자의 명의로 된 쉘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순식간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좀 빨리 지나가서 아직 로드가 안 되는데 이거 자세히 보면 CMD가 떠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CMD 시스템으로 이게 떴죠. 또 원리가 뭐냐면 아까 드라이버의 이메일 주소로 특정 값을 덧붙이게 할수 있다고 설명드렸죠. 이 프로세스에 이 시스템 권한으로 실행될 수 있는 이유와 이 프로세스라는 아까 말씀드린 프로세스 구조체 커널에서는 이 프로세스라는 구조체로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이 프로세스 안에는 토큰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구조체 안에 토큰이라는 또 다른 구조체가 있는데 이 토큰에 있는 SID를 이제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죠. 이것도 당연히 커널 주소가, 커널 영역에 저장될 테고, 뭔가 이 프로세스가 커널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 프로세스가 안에 구조되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커널 영역이고, 이 SID가 저장된 것도 커널 영역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공략하는 건, SYS라는 이제 시스템, 아, SYS라는 이제 드라이버죠. 드라이버는 이제 커널 영역까지 접근이 가능하니까, 이 드라이버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모든 값을 이제 바꿀 수 있는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제 SID를 이걸로 바꿔치는 거죠. 요로 1528 S1528인데 아마 이게 S1528로 됐을 거예요. 좀 다른데 근데 여기는 조금 궁금하게 해볼 수 있어요. 그냥 프로세스 관리자로 띄우는 사용자 이름 시스템으로 되어있죠. 이걸로 우리가 확인하는 게 편해요. 어쨌든 자 빨리 설명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익스플롯을 할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제가 생각을 했지만 당연히 발표할 때는 아주 자세히 할 겁니다. 뭐 이상하고 이렇게 맛보기로 보여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실제 프로그램을 익스플로드 하는 것을 주요 주제로 발표한 거고 뭔가 설명 그러니까 그 소개를 시켜드린 거죠. 그 인사차. 어쨌든 몇 분이 지난지 모르겠는데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 질문 하나 받을게요. 익스플로드 동작 과정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조금 답을 해드릴게요. 유형학직을 한다는 게 너무 설명을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취약점을 발견한다고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스토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간단 설명했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 두 가지는 제가 이미 발표를 한 거예요. 발표를 한 건데 혹시 여러분 뭐 제 발표를 제가 발표할 때 스토리를 안 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아 너무 제가 설명을 너무 빼먹었나요? 뭐 주요 주제는 그러니까 버퍼 오버플로우가 거의 주제를 입을 것 같고요. 아까도 이걸 디메이드를 익스플로 하는 거 버퍼 오버플로우고요. 이게 근데 기간이 지나가지고 그걸 못했네요. 보여드리지 못했네요. 자 익스플로에서 너무 익스플로이 대상 어떤 것이신지 알 수, 그러니까 똑같아요. 계속 이렇게 네 가지를, 그러니까 1, 2, 3, 4 순서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제가 갑자기 예를 들면, 프레이에서 우연히 그거 취약점 발견했다. 그러면 바로 어플리케이션 익스플로이에서 가는 거고, 제가 만약 AV 같은 데에서 드라이브 취약점 발견했다. 그러면 바로 드라이브 익스플로이, 그러니까 이게, 땡땡이가 되는 거예요. 민들 익스플레이시라는 주제로 이제 어플리케이션하고 드라이브, 그러니까 이게 커널이죠. 이 두 가지가 계속 땡땡이가 될 거예요. 제가 발표할 때는 이것보다 훨씬 자세히 발표를 할 겁니다. 당연히 발표를 어떻게 발표했는지 당연히 자세히 설명해야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땡땡이가 아까 제가 소개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우려먹, 발표를 조금 우려먹는다는 조금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 우려먹는 게 아니라 비슷한 패턴으로 리스플레이싱 하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예.